예,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이중대 열린민주당의 비례 2번 최강욱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직 청와대 공직 비서관은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과 역사 앞에 대통령과 그 측근의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그 반대로 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대통령의 의혹을 무마했고 그 의혹을 수사해야 할 수장인 조국의 비리를 앞장서서 조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윤 총장 인사 검증 과정 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편일 때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자기 편이 아니면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공수처를 그렇게 목매어 했던 것은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 비리들을 감추어낼 방어막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강욱이 밝혀야 할 것은 윤 총장의 장모의 계좌 이전에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이고 최강욱이 달아야 할 것은 비례 순번이 아니라 검찰 수사 영장입니다. 최강욱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 비례 8번으로 조국을 조광조라 칭하며 검찰총장을 구데타 세력이라 하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대가로 민주당의 공천권을 따낸 황운하 전 경찰청장까지 검찰로 가야 할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방어막을 치려고 합니다.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파리 686 세대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면 자당인 열린민주당은 조국파리 파렴치범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정의와의 전쟁, 법치와의 전투를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숨기려 하는 것은 청와대 선거 개입, 라임 사태, 조국 비리 등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지키려 하는 것은 문재인의 권력과 조국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검찰 기소를 면죄부로 국회를 도피처로 여기는 이들에게 15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은 그들만의 축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할 마지막 수단은 선거뿐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문재인과 조국을 종교로 믿고 광신하는 저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온라인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되려고 하면 학교는 녹화 장비를 비롯한 온라인 학교방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영상 강의 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온라인 계약만 발표한 정부 당국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연기되는 그 시점은 이미 이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쌍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단 1%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영상 강의안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하기엔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저학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그냥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차제에 이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강의실에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학년별 맞춤형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교육 여건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늘상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 일방적인 온라인 계약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